안녕하세요. 목소리가 사근 블루펜입니다. 오랜만에 공지로 돌아왔는데요. 안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. 그저 올해 같은 걸 정정하면서 제 의견을 확실히 표현하려는 겁니다. 일단 저는 얼굴춤을 접지 않았습니다. 단순히 유튜브의 컨텐츠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전 분명히 언급했거든요. 그리고 오늘에 올라온 제보 영상은 단순히 저의 실수로 공개 처리가 된 것이며 얼굴춤 웃기는 목적으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. 그러나 제가 회장님이 컨텐츠 부족의 이유로 다시 얼굴춤에 선택되신 것을 보면 제가 얼굴 영상을 다시 올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긴 힘듭니다. 저 또한 얼굴춤을 유튜브 컨텐츠로 업로드하지 않게 된 이유로 전의 의혹이 꽤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. 다양한 컨텐츠를 시도해보고 있지만 역시 그 이전만큼의 인기는 사라졌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? 제 채널에 얼굴춤 영상을 공개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. 담입으로 그만하긴 싫었지만 아직 저의 본심은 얼굴춤을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.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오히려 이번 실수를 통해 제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어 기쁩니다. 그럼 다시 이 채널에 발길을 넣어볼까요?